여러분, 코코입니다. 오늘 집들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동생들이 올 건데 그 전에 이제 음식을 배달을 시킬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 배민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을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저희 집만 오는 거니까 진짜 빠르게 오겠죠? 메뉴도 다양하고 국민 야쿱새 토끼당. 아, 이거 좋아하겠다 보현이가. 피자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뭐 무슨 스시도 있고. 다 보니까 배달이 한 17분에서 27분? 아니면 10분도 있어요. 10분에서 20분. 우와, 이거 한우 대창 낙곱새 10분 후 도착이라고 써있거든요. 배민원이어서 저는 항상 문 앞에 놔두세요, 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1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또 뭐 시키지? 진짜 뭐가 많아요. 샐러드 혜선이 샐러드 시켜줘야겠다. 이거 멕시칸을 맛있겠는데? 시저 치킨 샐러드. 어? 잇 샐러드 되네? 잇 샐러드 여기 좋아하는 덴데. 오! 고기만! 맛있겠다. 아니 이거 시킬까? 그냥? 와우, 이것도 시키고 뭐 다 시켜! 그냥 애들한테 고르라고 할까 그냥? 어? 아, 이거 시켜야죠. 떡볶이는 시켜야지. 그치? 12분 도착? 이거는 시켜야지. 여자들에게 떡볶이란 시켜야죠. 아, 육회 좋아했는데 애들? 와, 냉면도 있어. 아, 나 너무 많이 시키나? 뭐 치킨 이런 것도 시켜줘야 되나? 아, 돈가스도 애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시키는 것 같아. 배민?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애들이 먹고 싶은 건 더 시키라고 할까요? 어, 혜선이 전화 온다. 어, 혜선아. 언니. 올라와도 돼. 누르면 내가 열어줄게. 아, 혜선아, 그 뭐지? 너 뭐 먹고 싶어? 잠깐만, 너 육회 좋아했었나? 보현이가 육회를 진짜 좋아했지? 어, 좋아. 알겠어. 떡볶이 이런 것도 시켰거든? 혜선이 왜 이렇게 못 올라오고 있죠? 아, 어, 왔다. 아,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야, 언니. 손 씻어야 돼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주시죠. QR 체크인 하겠습니다. QR 체크인가? 혜선이가 왔어요. 혜선이가 왔어요. 혜선이가 왔어요. 혜선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코트도 안 벗고 앉았어요. 어? 언니 뭐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 언니 염색? 어! 맞지? 그냥 앉아봐. 여러분. 아니 다들 좋겠어요. 지금 너의 그 뭐지? 아,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잠깐만 이거 찍어야. 이거 저번에 못 들어서 이거 찍어야 된다. 드디어. 제가 답답해했던 요 대상도 이세.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겁고 무겁지. 좋은 거겠지만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물은 이제 와우. 드디어 받았네요. 상태에 보답할 수 있는 걸 가져왔다. 오! 선물? 선물? 네. 집들이 선물? 제품 기억나세요? 언니 받고 싶다고 했었어. 맞아. 대박.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때마침 때마침 보현이도 왔나요? 아니다. 배달이다. 오, 혜선아. 잘 쓸게. 언니 뭔지 알지? 그 기억했어? 어. 근데 언니 눈썹이 그 언니 눈썹이 눈썹이랑 머리 색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항상 밝은 갈색을 쓰는데 혜선이 거 저번에 빌렸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밝은 그래서. 갈색인데 그거? 없나요? 뭐 없나요? 언니 이거를 언니 이게 제일 소중하지. 그 뭔데? 카드? 어. 진짜? 언제나 빛나는 당신 응원합니다. 귀여워. 그렇긴 한데 너랑 나야? 어? 너랑 나네. 짜잔, 카드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거기서 깨야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 아니 근데 너 너무 예뻐. 손글씨가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 떡볶이가 왔어요. 떡볶이 육회도 왔어요.
근데 몇 시야? 지금 1시 반 넘지 않았어? 오, 1시 반. 오, 나 아까 한 1시 10분에 다 시켰거든. 되게 빨렸어. 20분 반 아니니? 어. 배달원의 시키이죠. 어, 어디야? 우리 다 음식이 와가지고 전화했어. 아니, 무슨 음식이 와? 내가 만들었다니까. 아, 10분 알겠어. 조심히 와. 오, 너 근데. 아니, 무슨 내용이길래 무서워. 아니, 너 TV 너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 잘 할 줄 알아요? 너 집인 줄? 귀여워. 우연이를 확실히 속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달걀을 이제 올릴 거예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할까? 계란 분리하는 거. 계란 분리 넣는가? 어씨, 망했는데 벌써?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오. 우와! 오! 우와! 오케이. 한 번 더? 아니, 언제 이렇게 벌써 만들었어? 아쉬운데? 좀 아쉬운데? 아, 이것만 시켰거든. 근데 이거 커피인가? 서비스로 주셨어. 이거 왔어요. 맛있겠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언니가 과연 믿을지, 안 믿을지.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안 믿겠지? 내 생각에는 어머니는 안 믿더라도 일단 어? 진짜? 어? 여기가 하나도 언니가 만들었다 맞아. 이러면서 분명히 멈칫할 것 같아. 어, 그리고 리액션 리액션. 대박, 언니 왜 이렇게 예쁘게 했어? 이러면서 아, 맞아 맞아. 늦어서 미안해 이럴 것 같아. 맞아 맞아. 정확할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어? 보현이 드디어 왔나?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서 안 주고. 보현아. 네? 보현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보현 씨. 보현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 역시 이 코코 언니 머리 톤톤했네? 어. 대박. 아니, 음식 반응 좀 해주세요.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대박이다. 언니 진짜 한국인이네. 근데 진짜 언니가 맞는 거 있어, 맞춰봐. 언니가 맞는 게 있어? 어, 진짜 있어. 맞춰봐. 이 중에서 맞춰야 돼. 어떤 거 시키고 어떤 거는 해서. 나는 맞췄어. 진짜? 맞아, 맞아. 난 맞췄어. 뭘까? 과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육회. 오! 맞아. 맞아? 또 있어, 하나 더. 더 있다고? 언니 두 개 만들었어. 멈추지 마! 진짜? 보현아. 야! 미안해. 다 배민원으로 시켰지요. 다? 맛있게 해주세요. 나 배민이다. 아 진짜? 빨리 먹었어? 어우 잘 먹겠습니다. 네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먹자.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리고 뭐지, 혜선이가 BHC? 그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딱히? 딱히? 없어? 나 지금 육회가 너무 좋은데?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역시 혜선아 이거 시켜? BHC? 치킨? BHC 뭐 뭐라고? 그 허니 뿌링클? 아닌데? 그 허니콤보 언니가 나랑 말했던 허니콤보는 교촌 치즈보리찌개 그 BHC에도 있어. 어 좋아. 그 다음에 너 호떡? 호떡이 맛있다. 호떡이 진짜 맛있었어. 치킨집에서 호떡을 팔아? 오 근데 진짜 맛있다. 호떡 훌륭하네. 그지? 나 쿨톤. 맞아, 넌 안 받아도 쿨톤일 것 같아. 아 또 왔어요. 나를 위해 시켜준 언니의 치킨. 빨리 왔다. 보현이 없는데 지금? 나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보현아 후광이 너무 심해 지금. 대박. 예쁜 보현이의 얼굴이 다 없어졌어요. 완벽하네요. 와우. 오케이. 맛있어? 겁나 따끈따끈하게 왔어. 맛있어? 아니 근데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그치 퀄리티 장난 아니지. 내가 이래서 와. 진짜 이거 못 참지. 와 맛있나 봐. 아 배지 씨 난 좋아해. 호떡 한번 먹어볼게요. 너 신나면 그래? 응. 혜선이었습니다. 언니 왜 나라고 그러지? 옆에 강아지 있는 줄 알까봐. 어, 강아지 안 키워요. 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언니? 아 근데 꽉 찼어. 요즘에 파는 데가 많이 없잖아. 맞아. 이렇게 빨리 그냥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어도 되겠다. 지금 여러분 5시예요. 몇 와. 시부터 우리 수다 떤 거야? 우리? 와, 어. 나 언니는 12시에 왔나? 아니 일단은 해가 내려가서 이제 보현이 얼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드디어. 봐봐. 역 그거 없어? 후광? 어? 없어. 우리 수다를 너무 떨어서 이제 디저트를 시켜볼까? 디저트 뭐 먹고 싶어? 디저트? 추천해주세요, 코코씨. 여기서 우리 디저트. 고르자. 엄청 많으니까, 다양하니까요. 한번 골라봐, 둘이.
디저트. 예스. 아 우리 다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똑같냐? 좀 웃긴데? 길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 붙어봐. 그래도 나 좀 짧아. 붙어봐. 내가 그나마 밝다. 썸네일. 아, 나 젤라또? 아, 나 이거. 젤라또 사랑해. 그치. 너 젤라또? 너 되게 섹시하게 있는 거야, 보연아? 나? 나는 더 섹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방금 봤어, 너의 어깨. 아니면 젤라또를 이렇게 찾아볼까? 어, 좋아. 그치? 젤라또. 오, 역시. 젤라또 투유. 역시. 좋아. 아, 맛있겠는데? 그냥 이거 투유 이거 시켜? 좋아. 인기 메뉴. 아니면 어? 오, 도시락? 오, 도시락 괜찮다. 도시락? 귀여워. 그치? 도시락으로. 우와! 예! 정말 귀엽네요. 둘이 뭘 우와. 보고 있을까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어? 예쁘다. 뭐지? 어? 어디서 많이 본 분? 어? 뭐야 저 사람? 귀여워. 와. 어, 내 커피, 혜선이스 커피. 우와, 저 이렇게 오는구나. 행복했습니다. 어, 딸기. 우와! 딸기. 멋있겠다. 완전 예뻐. 우와, 진짜 맛있어. 아, 완전 나 젤라또 받아오려고. 응! 왔을걸? 이제 왔어? 응. 짜잔. 코코씨 집들이라고 해서 선물 사. 어, 진짜? 어머나! 와, 대박. 아니 동생들이 맨날 나 선물 사줘. 또 잘 주잖아. 응, 와, 아, 귀여워. 비타민? 너가 비타민이야? 먹어야 되는 비타민? 나는 있어. 야, 너 어떻게 알아? 언니? 나 이거 구미 좋아해. 언니 그럴 것 같았어. 대박. 어떻게 알았어? 언니 젤리 좋아하잖아. 맞아. 간식 좋아하고. 그리고 비타민 나 되게 안 챙겨 먹어. 나 껌이 이런 버전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알약처럼 안 먹을 것 같은 거야. 이건 뭐야? 그거는 언니 맨날 깜빡깜빡 하잖아. 진짜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깜빡깜빡 하는 코코 언니를 위해 보영이가 집들이 선물을 사왔어. 어, 진짜? 어, 언니 그거 뭐야? 깜빡깜빡. 어, 고마워. 근데 집들이 초대. 편지까지 또 있어. 아이, 동생들이 편지를 그렇게 써요, 저한테. 귀여운 카드. 귀염이다. 보영아, 내 카드는? 너? 너 집들이 초대해줘. 집들이 초대 한 장만 받으시는 거야? 어. 행복하네요. 언니 꼭 챙겨 먹어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젤라또 왔어요. 와. 와. 진짜 빨리 왔다. 감귤? 귀여워. 감귤? 토핑으로 먹으라고 아, 서비스로 감귤 젤라또를 주신 거 아니야? 아 대박 맞아. 오. 아니 서비스 왜 이렇게 많이 줘? 오늘? 와, 이만이야. 이거 떨어뜨리지 말고. 오, 맛있겠다. 와, 젤라또 대박. 와, 너무 예쁘다. 난 바닐라를 제일 좋아해. 나도. 어, 진짜? 응. 아몽드?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응,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여기 괜찮다. 이거는 쑥입니다. 쑥 젤라또 난 처음 먹어봐. 나 왜 이렇게 혜선이가 웃기지? 왜? 혜선이 브이로그 틀어놓고서 혜선이가 보면서 리액션을 찍으면서 와플을 조용히 혼자 먹는 살짝 나르시즘 같아? 진짜 캐릭터 있어. 근데 이거 보현이가 처음에 내 영상을 튼 것이요. 아 그런가? 아 너 같은 거 아니야? 처음에 보현이가 틀고 오해할 뻔했어. 오해할 뻔했다. 미안해. 아, 여기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라라라라. 방인가요? 네 맞아요. 카펫 귀엽죠? 그리고 제가 제작한 거울이에요. 다들 오, 물어보는데 진짜? 응. 내가 제작한 거예요 이거. 짱 크다 너무 부러워. 짜잔, 짜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트롤리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 가구 여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와. 우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괜찮다. 여기 안에다 다 넣을 수 있고. 무지개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조명. 이 조명 되게 많이 아, 물어보셨어. 헐. 어 예쁘지? 어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 아 오빵 오빵. 어 여기 오빵이야? 네 복귀 없어요. 여기서도 많은데요? 하정하고요. 여기서 대박. 우리 한나 보면 하나 생각나. 하나 일로. 어 너네 이거 닫고 못 나와. 반짝이는 것들.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 반짝이는 것들. 집들이 끝.
집들 끝.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재방할게요.